바방하이. 한국, 일본 귀신들 살펴봤으니 이제 중국 차례이죠. 인구가 무려 14억에 육박하는 중국, 귀신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무려 500종이 넘는다고 하는데요. 너무 귀신이 많아서 귀신의 날까지 있었다는 거 아셨나요? 이때 저승문이 한 달 동안 열리는데 지옥에 있던 귀신들이 이승을 떠돌아다닌다고 하네요. 소름. 중국 귀신도 한 소름 하는데요. 오늘 탈탈 털어보겠습니다. 소름 돋는 중국 귀신 탑5 시작하겠습니다. 중국 하면 바로 떠오르는 귀신이 뭔가요? 바로 강시. 강시는 중국의 대표적인 요괴로 이름 그대로 죽어서 굳은 시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굳어버린 두 팔을 들고 발을 모아서 콩콩 뛰어다니는 게 트레이드마크인데요. 코믹 영화에서 개그 소재로 자주 써먹다 보니 우습게 보는 경향이 있지만 사실 엄청 무서운 요괴이죠. 이 귀신엔 중국의 도교적 색채가 스며 있습니다. 예로부터 가장 심한 욕은 객지에서 죽을 놈이라고 합니다. 현재도 쓰이는 나가 죽어라는 욕의 상위 호환으로 볼 수도 있죠. 그만큼 고향이 아닌 곳에서 죽는 것을 비참하게 생각한 겁니다. 또한 객사했더라도 장례만큼은 고향에서 치러주는 게 예의라고 생각했는데요. 강시는 대부분 전쟁터 등 외부에서 비참하게 객사한 귀신들입니다. 객사하여 땅에 묻히지도 못한 채 시체의 원혼이 성불하지 못한 건데요. 원한이 강해 말도 통하지 않고 사람을 해치는 것만이 유일한 목적인 악귀라고 하죠. 가장 먼저 가족과 친지를 찾아가서 해친 후에는 살아있을 적 원한이 있던 사람들을 차례차례 해친다고 합니다. 그 후에는 불특정 다수를 해치는데요. 그냥 치는 것은 물론 피를 빨아먹어 같은 강시로 만들기도 해서 한 마을을 파멸로 몰아넣는 건 일도 아니라고 하죠. 하지만 진짜 무서운 건 지금부터입니다. 이 상태로 시간이 지나면 신통력까지 생기는데요. 일반 강시일 때는 콩콩 뛸 수밖에 없기 때문에 높은 곳으로 피하면 되는데 신통력이 생겨 하늘을 날아다니는 비강이 되었을 땐 속수무책이 되기 때문이죠. 나중에는 아예 사람이 아닌 짐승의 형태로 변하는데요. 그 힘이 용과 맞먹을 정도로 강력해 손 쓸 수도 없다고 합니다. 사람을 잡아먹는 것은 기본이요. 가뭄과 역병을 일으켜 국가적인 피해를 줬다고 하죠. 이런 강시가 나타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객사한 시체를 잘 수습해주는 것뿐, 영안술사들은 부적을 붙여 움직일 수 있게 만들어 직접 고향으로 돌려보냈다고도 하죠. 포켓몬도 아니고 진화형까지 있으니 진짜 무섭네요. 중국에도 일본 못지않게 동물형 요괴들이 많습니다. 첫째, 원숭이 요괴인 가국. 주로 산에 사는 이 요괴는 생김새가 원숭이와 흡사하다고 합니다. 신장은 170cm 정도로 직립보행을 한다고 하는데요. 밤늦게 멀리서 걸어오면 인간인지 요괴인지 구분 못할 정도라고 하죠. 진짜 소름 돋는 점은 인간과 비슷한 외모로 인간 여성에게 접근해서 납치한 뒤 종족을 번식시킨다고 합니다. 이 지독한 요괴는 목표로 삼은 인간은 무슨 짓을 해서라도 납치해온다고 하죠. 그리고 아이를 낳으면 그 즉시 아이와 함께 풀어준다고 하는데요. 만약 그 아이를 키우지 않으려고 한다면 그 자리에서 죽인다고 합니다. 예로 아이를 낳지 못하는 인간은 평생 불안에 갇혀 살다가 생을 마감한다고 하죠. 이러나 저러나 정말 악랄한 요괴네요. 둘째, 새 요괴인 고액주. 고액주는 중국 전설에 등장하는 요괴로 가국과는 달리 여성이 아닌 아이를 유괴해 간다고 합니다. 평상시의 모습은 새이지만 날개를 접으면 여성으로 변하는데요. 주로 밤에 하늘을 날아다니다가 인간으로 변신해 아이들을 유괴하거나 아이의 옷에 자신의 피를 표식으로 남긴다고 합니다. 이 표식이 남게 된 아이는 큰 병에 걸린다고 하죠. 셋째, 사자 요괴인 구령원성. 구령원성은 머리 아홉 달린 사자 요괴로 서유기에 등장하는 사자마왕입니다. 평소에는 머리 하나로 지내다가 싸울 땐 머리가 아홉 개로 변하는데요. 머리가 아홉 개라 그런지 한번 포효하면 그 소리는 온 나라 구석구석까지 울려 퍼질 정도라고 하죠. 머리도 아홉 개의 극악의 비주얼을 가진 데다가 성격도 포악해서 서유기의 많은 요괴들 중에서도 임팩트 있는 요괴입니다. 사람 요괴도 지독하지만 동물 요괴는 더 지독하네요. 구주삼계는 절강성 구조에서 밤만 되면 나타난다는 세 마리의 요괴인데요. 인간들에게 악행을 일삼는다고 합니다. 첫 번째 요괴는 뿔 하나 달린 인간 형태의 악귀로 밤마다 사람을 해치는데요. 만약 마주치자마자 도망치더라도 역병에 걸려 죽게 된다고 하죠. 두 번째 요괴는 일본의 이탄모멘과 비슷한 요괴로 하얀 천을 감싼 외형을 하고 있습니다. 11m에 달하는 하얀 천으로 사람을 옥죄어 죽이는 요괴인데요. 주로 연못에서 가만히 기다리다가 지나가는 사람을 발견하면 천으로 감싸서 끌고 들어가 익사시킨다고 하죠. 마지막 요괴는 조금 특이합니다. 오리와 비슷한 모습을 하고 있는데요. 만약 한밤중에 오리와 비슷한 생물을 발견한다면 두기를 맞고 그 자리에서 당장 벗어나야 한다고 합니다. 오리의 울음소리만 들어도 역병에 걸려 죽게 된다고 하죠. 이어폰을 끼고 다니면 괜찮을까요?
연못에는 구주삼계에 하늘에는 고액조에 어디 하나 맘 놓고 다니기가 힘들 것 같은데요. 길 걸어 다닐 때에도 조심해야 합니다. 땅속에도 무시무시한 요괴가 살고 있거든요. 땅속에 사는 요괴인 태새는 수천 개의 눈이 달린 고깃덩어리 혹은 붉은 곰팡이의 형상을 하고 있는 악귀입니다. 옛날에 광부들이 땅을 파내다가 발견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하는데요. 실수로라도 파냈다가는 그 집에 살고 있는 일가가 말살당한다고 하죠. 원래 태새는 중국 점성학상 목성을 가리키는 말로 목성을 태새성이라고도 부릅니다. 중국의 점성학에서는 목성의 흐름을 매우 중시했는데요. 풍수지리에서 수맥이 흐르는 곳을 피하는 것처럼 목성의 방향에서 토목공사를 하면 재앙을 입는다고 하죠. 태새는 목성의 이동에 따라 땅속에서 이동하기 때문에 태새를 발견한다면 메밀죽과 흙으로 땅에 다시 묻은 뒤 제사를 치러야 한다고 합니다. 만약 시간이 지체된다면 그 자리에 있던 인원들 역시 모두 죽는다고 전해지죠. 하지만 땅속에 있는 요괴는 태새뿐만이 아닙니다. 바로 권예자. 권예자는 불의의 사고로 땅속에 묻힌 시체가 오랜 시간 동안 땅의 기운을 받아 정령이 된 요괴입니다. 주로 땅속 깊은 동굴에서 살아간다고 하죠. 오랜 시간 동안 땅속에 갇혀 떠돌다 보니 바깥 세상을 갈망하는데요. 산 사람을 보면 기뻐서 어쩔 줄 모른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그 사람을 끈질기게 쫓아다니며 밖으로 내보내달라고 애원하죠. 만약 부탁을 거절하면 목을 졸라 죽인다고 하네요. 이렇게만 본다면 권예자를 만나는 게 큰 불행인 것 같은데요. 사실 엄청난 행운으로 여겨져 왔다는 사실. 권예자는 좀비 강시와 달리 땅의 기운이 깃든 형태로 그 땅의 구조를 통달하고 있기 때문이죠. 어디에 어떤 광맥이 있는지 잘 알고 있어서 위치를 물으면 바깥 세상으로 올라가고 싶어서 친절하게 안내해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위치엔 광맥이 있어서 발견한 사람은 떼부자가 되었다고 하죠. 이렇게 광맥도 알려줬으니 땅으로 꺼내줘야 할 것 같은데요. 사실 그럴 수 없습니다. 권예자는 햇빛에 닿게 되면 순식간에 몸이 뭉그러져 심한 악취를 풍기며 사라진다고 하죠. 이 악취를 조금이라도 맡게 되면 원인불명의 병을 얻게 되어 오래 살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도와준다고 하면서 광맥의 위치를 알아내고 출구에 도달해서는 끌어준다고 하고 먼저 올라간 뒤 권예자를 떨어뜨리면 된다고 하네요. 어떻게 보면 정말 불쌍한 요괴네요. 먼 길을 돌고 돌아 끝판왕 요괴가 등장했습니다. 바로 요괴계 F4 사용. 인간들에게 두려움과 공포의 대상이었던 사용은 중국 고전에 나오는 악귀 또는 악수들을 뜻하는 말인데요. 매우 사악하고 잔인해서 선한 인간들을 죽이는 것을 즐긴다고 하죠. 하지만 악한 인간에게는 포상을 주며 무조건 복종시킨다고 합니다. 이 요괴들은 각각 특징이 존재하는데요. 첫 번째, 호랑이를 닮은 몸에 멧돼지의 송곳니와 사람의 머리를 가지고 있는 요괴인 돌. 거만하고 완고한 성격으로 매우 난폭해서 싸울 때는 퇴각하지 않고 죽을 때까지 싸운다고 합니다. 두 번째, 소의 몸, 호랑이 이빨에 사람의 얼굴을 한 도철. 야만적인 성격의 엄청난 식욕의 소유자로 모든 것을 먹어치운다고 전해지는데요. 사용 중 가장 탐욕스러운 성격으로 약하거나 늙고 병든 자들만 노린다고 하죠. 세 번째, 큰 개 혹은 늑대의 형태를 지닌 요괴 혼돈. 평소에는 동상처럼 가만히 있다가 악한 사람에겐 들러붙고 선한 사람은 공격한 뒤 잡아먹는다고 합니다. 네 번째, 고슴도치 같은 털에 날개가 달려있는 호랑이 요괴 궁기. 사용 중에서 가장 강하고 흉폭하다고 하는데요. 역시나 선한 행실을 하는 인간을 시기하고 질투하여 소문을 들으면 곧장 날아가 그 사람의 머리나 코를 물어뜯었다고 합니다. 반면에 악한 사람 얘기가 들리면 들짐승을 잡아다 선물로 줬다고 하죠. 저는 만나면 바로 잡아먹히겠네요. 이렇게 한국, 일본, 중국까지 귀신 투어 완료! 조금 시원해지셨나요? 반응 좋으면 동남아 귀신 갑니다! 마무리! 아직 소름 돋는 일본 귀신 영상을 안 보신 분은 이어서 봐주시고요. 영상이 재밌었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그리고 알람 설정 꾹 눌러주세요. 그럼 다음에 또 봐! 요게 극혐!